2016년 대한민국에서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승부가 있었습니다. 시작 전 다수가 체스는 모르겠지만 경우의 수가 훨씬 많은 바둑만큼은 아직 이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4대1 패배. 인간들이 여태 2000년간 이상 쌓아온 바둑의 지식들을 간단히 뒤집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음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1차 인공지능 쇼크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인공지능에 대한 무서움,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사람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조사 결과 하나가 발표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인공지능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 하시겠지만 안심하십시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년 발표한 15,000여개의 직업이 있다고 했을 때 그중 미래 인공지능의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 15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직업군을 희망하신다면은 미래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대체될 가능성이 모든 직업을 통틀어 가장 낮다는 건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위 제품 디자이너. 제품을 디자인하는 직업이 15위로 안전합니다. 인공지능이 제품 디자인을 하기는 쉽지 않죠. 제품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이 창의성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뭐 나온다고 해서 뭐 디자인 도구가 변화를 한다든지 뭐 한 달 걸릴 부품을 뭐 1분 만에 만들어낸다거나 이럴 확률은 아주 적으니까 제품 디자이너 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키에서 뭐 인공지능으로 만든 신발이나 뭐 가방이 나오기라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시고요. 다음 14위. 14위로 안전한 직업은 배우 및 모델입니다. 섬세한 인간의 감정을 연기를 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 감정에 이입을 하면서 배우의 연기를 보는 과정은 감히 뭐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뭐 아주 어려운 영역입니다. 특히 뭐 키스신 같은 거는 뭐 말해 뭐합니까? 대체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걸 말하는 건 뭐 내 입만 아프고 또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아주 어려워 보여요. 옷을 입거나 했을 때 막 포즈도 막 바꿔야 되는데 부자연스럽고 상품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진짜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 리바이스에서 뭐 인공지능 모델에 청바지 입혀두고 제품이라도 팔겠습니까? 배우 및 모델분들 안심하시고요. 13위로 안전한 직업은 감독인데 감독 같은 경우 뭐 인공지능이 뭐 어떻게 대체할지 계산이 안 서죠. 영화는 뭐 더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미래에는 뭐 컴퓨터가 뭐 채팅 몇 번만 치면은 뭐 각본도 쓰고 뭐 연출도 맡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뭐 천만 관객 영화 감독이 뭐 AI 뭐 작가나 배우 뭐 감독 보조를 뭐 자기 작품에 넣으려고나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나중에 AI가 만든 영화들끼리 뭐 경쟁하는 뭐 영화제라도 나오겠습니까? 미래 꿈이 감독이신 분들 마음 내려놓으시고요. 12위로 안전한 직업이 국악입니다. 국악.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소리와 인공지능? 이 둘이 뭐 만나는 것조차 상상이 안 됩니다. 만나겠어요? 뭐 AI가 뭐 국악 만들고 뭐 연주하는 콘서트라도 열릴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고요. 11위로 안전한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창의성이 뭐 대단히 필요하고 상품이 매력적이어야 시장에서 먹히는데 이 직업 없어지겠습니까? AI가 어떻게 뭐 예쁜 신발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장갑을 만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AI가 옷 만드는 시대에 디자이너들이 모여가지고 뭐 살아남기 운동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냥 10위로 넘어가겠습니다. 10위로 안전한 직업 예능 분야입니다. 일단 예능은 리얼리티, 응? 재밌어야 되는데 재치 만점 예능인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가 없죠. 뭐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뭐 새로운 음악 예능이 나온다거나 고 김광석님과 핑클 옥주현이 뭐 같이 뭐 듀엣으로 노래라도 부르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죠. 9위로 안전한 직업 공예품. 이 손으로 만드는 공예품이나 이런 경우에도 뭐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아주 힘들어 보입니다. 아주 이 섬세한 예술이기 때문에 이 공예품의 가치를 인공지능 지가 뭐 판단하거나 하기 힘들고 AI 공예 창작물을 선보일 가능성이 아주 적다. 인공지능이 뭐 공예 분야를 대체한다는 거는 뭐 AI가 도자기 빚는 소리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고용노동협회에서 선정한 이 15,000여개 이상의 직업 중에 8위로 안전한 직업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분야가 또 메이크업 아니겠습니까? 뭐 나중에 화장법이 궁금하면 뭐 AI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뭐 인공지능 화장 도구를 뭐 얼굴에 스치기만 해도 뭐 자동으로 화장이 되고 할까요? 아니면 미래에 3D 프린터로 뭐 안면이라도 인식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7위 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든 7위 가수 및 성악가입니다. 인간의 귀는 아주 민감하고 감성적이어가지고 인공지능이 노래 부르면 뭐 마음이 조금이라도 뭐 움직이겠습니까? 일 내겠어요? 뭐 갑자기 AI 아이돌이 데뷔해가지고 K-POP 개보라도 있겠어요? 뭐 비장의 카드라도 출격하겠냐 이겁니다. 성악도 마찬가지죠. 성악계를 뭐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는 거는 뭐 조수미가 AI랑 같이 공연한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수나 아이돌이나 성악은 무조건 힘들어 보이고 6위는 무용가, 안무가 뭐 무용을 하고 뭐 안무를 만든다거나 하는 일이 6위인데 인공지능은 무용이나 안무를 하기 힘듭니다. 일단 인공지능은 유연하게 움직이기가 힘들고 음악이 나오면은 그 힐링 느낌에 따라서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뭐 AI가 음악에 맞춰가지고 뭐 몸을 흔들고 어? 춤을 짜가지고 막 자유자재로 막 추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용 같은 경우에도 그 디테일만큼은 AI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때려 죽여도 안 되는 얘기고 5위로 안전한 직업 애니메이터 및 만화가입니다. 이 분야는 뭐 아주 창의성과 독창성이 필요한 분야죠. 인공지능이 뭐 이런 상품성이 돋보이고 뭐 창의성이 그득 담긴 작품을 만들기 힘들어 보이는데 뭐 미래에 뭐 AI 때문에 웹툰계가 뭐 대체되니 많이 하면서 설 곳이 없어지기라도 할까요? 여러분도 헛웃음 나오시죠? 뭐 미래에는 뭐 사진이나 영상만 줘도 웹툰이 뭐 그냥 만들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는 상상도 하기 힘든데 아니 뭐 최소한 뭐 그림이라도 그릴 줄 알아야 뭐 만화를 만들던가 할 텐데 뭐 나중에는 뭐 우스갯소리로 만우절의 웹툰 표지에다가 AI로 넣었다가 독자들이 뭐 갑자기 싸늘해질 수도 있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웹툰을 대체한다는 거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4위로 안전한 직업은 작곡가입니다. 음악을 만드는 게 얼마나 창의성이 필요하고 고되고 힘든 일인데 뭐 미래에는 뭐 어? 텍스트만 탁 쳐도 뭐 음악이 나온답니까? 뭐 드라마 주제곡이나 게임 배경음악을 뭐 그냥 뚝딱 만들어 버리겠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말이 안 되고 예능에서도 뭐 AI 음악 나오면은 바로 우리 귀가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난 거부감이 들어서 못 들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신인 가수가 AI로 만든 노래로 데뷔한다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시고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3위부터 1위까지는 정말로 AI가 대체하기 힘든 직업들이 나옵니다. 아주 뭐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모든 직업 중에 가장 확률이 낮아요. 3위 작가입니다. 딱 들어도 대체하기 힘들어 보이죠? 인간이 몇 달, 몇 년을 고생해서 그 글로 담아내는 스토리 그거를 인공지능이 뭐 나중에 몇 초 만에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 그럴듯 하겠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뭐 이러다가 어? 인공지능 소설 뭐 공모전 같은 게 나오겠습니다. 나중에 인공지능이 쓴 작품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심사를 중단하는 일이 있겠냐 이겁니다. 막 출판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제출될 일이 있겠냐 이겁니다. 말도 안 되고 작가님들도 안심하시고 2위 이 두 번째로 안전한 직업 사진작가입니다. 사진작가분들은 걱정 딱 붙들어 매십시오. 일단 인공지능의 사진이랑 사람이 찰칵 찍은 사진은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한눈에 딱 알아볼 겁니다. 뭐 지가 뭐 해봤자 이 대자연을 잘 묘사하겠습니까? 응? 어? 지가? 기존의 최정상 화랑들이 이거를 인정하겠냐 이겁니다. 아니 뭐 인공지능 사진이 뭐 미술관에 들어가서 막 전시되고 뭐 그러겠어요? 인공지능은 미학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도 사진 작가님들은 아주 뭐 안심하셔도 좋아 보이고 1위 대망의 1위는 일단 뭐 1위인 만큼 이거는 뭐 인공지능이 절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및 조각가입니다. 일단 화가님들이 그리는 그림은 일반 그림이랑 다릅니다. 이거는 뭐 조예가 없으면은 접근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니까 화가가 안전한 직업 1위를 한 거예요. 뭐 지가 뭐 어? 피카소 같은 화가처럼 그림을 그린다고요? 이런 말 하면은 뭐 어디서 웃음거리 되는 거죠. 또 인공지능이 뭐 나 화가요? 하면서 그림 그리면은 사람들이 그거 사겠냐 이겁니다. 뭐 작품을 뭐 어떻게 만들 수는 있어도 이 화가라는 거는 이 붓이나 그런 걸 들고 그리는 감성이 있는 건데 안심하셔라. 그리고 뭐 조각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분야로 보이고요. 이 조각은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인공지능이 오더라도 대체될 위험이 가장 적은 15개의 직업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그 직업들 말고 그 외 직업들은 언젠가 인공지능에 대체될 날이 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혹은 이 인공지능을 도구로써 그 직업이 이제 몇 배, 몇십 배 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자면은, 예전에 우리 인류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먹는 문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30명이 하루 종일 일만 했어야 됐다면, 기술이 발전되어서 한 명이 30명 전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29명은 당장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후 29명은 이 식량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먹는 것과 관련이 없는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영화를 만든다든지, 그런 인간의 행복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기도 하죠. 실제로도 미래 AI가 일자리를 다수 대체했을 때 새로운 일의 환경이 다가오거나 오히려 그로 인해 파생되는 직업이 늘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계 세대의 저자 롭 윌슨은 생산성을 위해 사람들이 수행해야 하는 일상적인 작업이 AI를 통해서 지능적으로 자동화되면서 사람들은 이 모두가 가장 잘하는 일과 가장 즐거운 일인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직업이 AI 연구원이기는 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